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루비입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닦고 3일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영상 보시고 추석도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째 날입니다. 짜잔! 제가 노트 한 권을 다 써가지고 새로 요 미더리 노트를 샀어요. 제가 또 유행에 조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요 미도리 노트를 쓰시길래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붙여줄 요 엽서도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붙여가지고 커버처럼 씌워줄게요. 원래 엽서인데 뒤에다가 제가 요렇게 풀테이프 붙여왔습니다. 이렇게만 딱 간단하게 붙여주고 이렇게 쓰다가 지겨우면 바꾸려고요. 이걸 조금 가운데에 옮길까요? 가운데가 좀더 낫겠네요.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첫째 날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짜잔! 제가 한달 전에 사놨던 크리미 크럼즈님의 요 추석 스티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추석 스티커는 따로 안 사서 몇개 없어서 그냥 가을 무드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스티커들로 알아서 한번 꾸며 볼게요. 대는 그때 크리미 크럼즈 사면서 같이 샀던 요 마테를 써주겠습니다. 밖에 친척분들이 와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붙여볼게요. 아, 요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밑에 가려주기가 너무 아깝네요. 너무 귀엽다. 그래도 가려줘야 예쁠 것 같으니까. 요 매듭 마테도 샀기 때문에 양옆에 붙여보겠습니다. 밖에 지금 고양이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조금 시끄러운지 저한테 자꾸 문 열어달라고 야옹야옹 거려가지고 친척들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고양이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유독 오늘 시끄럽네요. 거기에 같이 들어있던 요 보름달이거든요. 요 보름달을 하나 붙여줄게요. 보름달이니까 한가운데 이렇게 붙이고. 이게 애매하게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산이 있는 것처럼 잘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서 산 밑에서 그네뛰기 하고 있는 느낌으로 이거 보세요. 저기요. 제가 조명을 좀 바꿨거든요. 혹시 티가 나나요? 조금 더 밝으면서 조금 감성적인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조명을 바꿨는데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큰 스티커들은 이 정도만 붙여주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작은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뭐였던 것 같은데. 이 디테일들이 진짜 귀엽네요. 뭔가 따로 데코템을 안 찾았어도 될 만큼 데코템이 진짜 적절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데코템들을 이것저것 꺼내놨는데 그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스티커가 너무 예뻐가지고 다꾸가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편집할 시간을 덜어주는 멋있는 스티커 크리미 크럼즈입니다, 여러분. 추석 스티커 뭐 사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요 큰 거 하나 남겨두고 다 썼습니다. 그리고 요거 써볼게요. 요렇게 좀 나눠주는 느낌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요 댕기 같은 거 이렇게 붙여주면 예쁘겠어요. 제가 제 가족들이랑 친척분들이 다꾸하는 거를 다꾸 유튜브 하는 거를 몰라가지고 사실 지금 몰래 찍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떨려요. 사실 들키면 진짜 창피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목소리가 제가 작고 다른 외부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냥 밝은 게 아니고 어두운 블러가 돼 있어가지고 요거 모두도 잘 섞이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꽉 찼남. 그리고 요 뽀짝이들만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짠, 일단 1차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스티커 붙이고 일기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입니다. 날짜도 써줄게요. 제가 아끼는 친구를 써주겠습니다. 제가 추석이라고 한글 스티커를 붙이려다가 생각해보니까 한글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일기를 써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스티커만 붙이고 일기를 썼는데 다꾸가 조금 빨리 돼서 당황스럽지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1일차 다꾸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날이고요. 두 번째 날에는 요 스티커를 써가지고 다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는 모차모차에서 요거 미도리 구매하면서 함께 구매했던 요 레이스 마트에 써볼게요. 요거 마트 원래 타오바오에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타오바오에서 몇 달째 못 구했어요. 다 품절이어가지고. 근데 막 침 모차모차에 있는 거예요. 모차모차가 이제 구매대행처럼 이렇게 해외의 것을 파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비록 몰린타를 하루밖에 안 써봤지만 약간 장점을 알았어요. 요게 요런 그림들이 전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귀엽네요, 이게. 역시 귀여우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는 바람이 무지무지하게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 소리도 들어갈 수 있다. 소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영상에 들어가는 게 조금 불편하거나 듣기 좀 그러시다 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붙였고요. 요걸 하나씩 붙여줄 건데 일단 큼직한 거부터 하나. 달 대신 요걸로 써줄게요. 다음 또 팍팍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조지를 함께 한번 써주고 싶은데 어울릴만한 무조지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뭐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뭐가 없네요.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어. 이렇게 3개 골라봤습니다. 좀 사실 막 생각하고 붙이는 편이 아니고 느껴지는 대로 붙이는 타입이라 핸드폰 용량이 다 돼가지고 꺼져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요 토끼문은 문을 열고 우주의 나라로 들어간다 요런 느낌으로 여기에도 요게 좋겠네요. 오! 완전 딱이에요. 그죠? 이렇게 요거를 붙여주고 싶은데 너무 커서 안 되려나요? 잘라서 그러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쪽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요 양말은 좀 커서 잘라서 쓸게요. 이게 손톱이 기니까 스티커도 잘 안 떼어져요. 예쁘지만 역시나 불편. 여기다가 하나 붙여볼까. 그리고 사실 명절이라 요 송편 먹는 걸 붙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커서 여기다가 붙여볼까? 나머지도 사실 다 붙여주고 싶었는데 어! 요 귀여운 친구는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요것들만 붙이고 그다음에 또 알파벳 스티커 붙여보겠습니다. 어제 날짜를 써줬기 때문에 오늘은 요일만 간단하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폼폼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수요일이니까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아직 밖에 친척들이 오늘도 계셔가지고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전 방으로 도망와서 이렇게 다꾸를 하고 있거든요. 짜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렇게만 붙이고 일기 쓰고 나머지는 키스컷으로 조금 더 꾸며볼게요. 일기 써볼게요. 이렇게 글씨를 써봤고요.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키스컷을 붙여줄게요. 요거는 이번에 산 무심 키스컷 바인더입니다. 몇 개 골라볼게요. 요거 써주겠습니다. 옷도 이번에 하트쉽 스튜디오 통판할 때 세트로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딱 소분해 놓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한 가지 조금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게 하나가 조금 길어서 잘라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만 붙이고 나머지는 이걸로 글자 위에다 붙여볼게요. 이게 키스컷 파이터 정리할 때 사실 처음에 진짜 귀찮거든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키스컷이 많이 없어가지고 하루 한 2시간 정도 조금 수고하고 이거 키스컷 바인더 정리를 완료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정리하니까 훨씬 더 보기 좋고 사용 빈도도 늘어나더라고요. 이번에 브이리페에 가서 사왔는데 살까 말까 고민했던 제품인데 사와서 너무 다행이었다. 근데 이제 키스컷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마트에 스크랩 하는 것처럼 스크랩 하시고 보고 고르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사이즈도 너무 작고 너무 예쁘긴 너무 예뻐요. 짜잔! 몇개 남았지만 요만큼만 붙여주고 싶으니까 이렇게만 붙여주고 오늘의 탁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셋째 날이고요.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이 엽서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왕의 남자 같은 느낌? 그리고 한국적이어가지고 왠지 추석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써볼 건데요. 밑에 깔아주고 배경이 될 만한 것들을 써줘야 되는데 요거 비아크래프트에서 산 요거를 배경으로 써주고 싶은데요. 오,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감돼 있는 게 가을 느낌이어가지고 이걸 써주고 싶단 말이에요. 이 색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밑에 깔아서, 이렇게. 는좀안 어울리겠죠? 사실 이 엽서로 다 구할 때 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생각해놓지 않고 한 거라 일단 제가 대충 한번 배치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붙일 거고요. 전부 다 자르는 것들이어가지고 다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왔고요. 이렇게 놓아진 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칼집이 여러 개나 있어가지고 여러 번 뜯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쫙 뜯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한 번에 뜯어질 때그 쾌감이 있는데요. 요거랑 비슷하게. 일단 이렇게 붙였고요. 아직 뭔가 싶으시죠? 조금씩 이제 보충을 해 나갈게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것들로 일단 조금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조금 기를 잃은 느낌이어가지고 할 때마다 조금 느끼는 건데 역시 저는 화려한 처돌인가 봐요. 이렇게 화려한 다고 하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인성 다크도 하고 싶지만 저의 본진은 이런 엽서나 프박 다크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빛이 내리는 것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저녁 밤이 늦었는데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픈 상태예요. 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배고픈 상태입니다. 요 영상을 얼른 찍고 나와서 밥을 먹으려고요. 짧게 떨어졌지만 오히려 좋아.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사실 요 스티커를 같이 써주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짜잔 이렇게 병풍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잘 녹여줄 방법이 없을까. 뭔가 안 어울리는 혼종 같은 느낌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실사화 같은 느낌의 꽃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 붙여놓고 쓰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네요. 잘 안 떨어져요. 이 그림도 아까우니까 그냥 뜯어야겠다. 아휴, 한결 속이 편하네요. 대왕마님 같은 느낌이니까 진수성찬이 좀 차려져 있는 느낌. 없네.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마지막으로 요 배드 넣고 끝내겠습니다. 아 이거 써주고 싶어서 사왔는데 잘 안 어울리려나요? 일단 냅다 붙여. 약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살짝 붉고 차가운 느낌 약간 요런 느낌을 주려고 해봤거든요. 그것을 눈치채셨다면 정말 대단한 분. 짜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날짜를 붙이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 이 하얀색으로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만 살짝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꾸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3일 다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안녕.